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대 대통령 취임 특집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종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제 5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20대 대통령의 공식 취임하면서 선서를 했는데요. 자, 윤 대통령은 청와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산에 있는 전 국방부 청사의 집무실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취임사에서는 민주주의의 위험을 경고하면서 자유라는 단어 무려 35번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자,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용산과 청와대, 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떠났던 청와대 연결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현주 기자, 지금 국방부 지금 뭐 대통령의 이제 집무실이 됐는데요. 거기 와 계시죠. 자, 1호 결재 안건이 또 있었다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안건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용 동의안을 결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7명의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로 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7명의 장관을 임명했는데요. 이어서 차관과 대통령실 정무직 임명까지 오늘 총 4건의 결재를 마쳤습니다.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결재 현장에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2명의 실장과 5명의 수석비서관 등 참모들이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비서진은 취임식과 취임사를 주제로 환담을 나눴고 집무실 내부에서 전복죽으로 점심을 함께했는데요. 뒤이어 미국의 세컨드 젠틀맨인 더글러스 M4와 일본에서 온 하야시 외무상을 각각 30여 분 접견했습니다. 이어 아랍에미리트 경축사절을 접견한 윤 대통령 은 국회로 이동해 경축 연회를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이 기자들과 한 건물에 근무하다 보니까 1시간 전쯤에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곳 집무실을 떠나는 모습도 로비에서 제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략 1시간 뒤에 다시 이곳 용산으로 돌아와 중국 왕치산 국가부주석을 접견하고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과의 정상 환담을 이어갑니다. 윤 대통령은 저녁에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외빈 초청 만찬을 끝으로 취임 첫날의 바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네, 늘 청와대 건물 앞에서 이 기자들이 스탠딩을 하던 걸 봤는데 좀 다소 생소한 모습이긴 했습니다. 그럼 지금 청와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비어있는 청와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부터 국민들에게 전면적으로 개방이 됐습니다. 74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경내에 있는 여러 문화유산들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에는 나가 있는 취재기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태희 기자, 지금 청와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저는 지금 대통령관저 뒤쪽에 있는 석조열의 좌상 앞에 나와 있습니다. 미남석불로도 불리는 이 좌상은 2018년 보물 1977호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 좌상뿐 아니라 오은정과 침류각 등 이 청와대 안에 있어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문화유산들이 청와대 전면 개방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청와대를 찾는 시민은 약 2만 6천 명입니다. 시민들은 전임 대통령들의 집무 공간이던 본관과 외빈 접견에 사용된 상춘제, 또 비서실 업무 공간 등으로 사용됐던 여민관과 청와대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진 녹지원 등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경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이 기존 청와대 관람과의 차별점인데요. 다만 건물 내부는 집기 이동 등 정비가 끝난 이후에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관람은 오후 8시까지 가능하고 내일부터는 2시간 단위로 6,500명씩 사전 예약을 받아 하루 3만 9천 명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과 녹지원, 영빈관 앞에서는 하루 한두 차례 각종 공연과 전통 행사, 퍼레이드 등이 열리는데요. 자세한 시간은 청와대 개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 개방에 앞서 오전 7시부터는 청와대에서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전면 개방됐습니다. 청와대 서쪽 7군과 동쪽 춘추관을 통해 북악산 정상을 향해 올라갈 수 있게 되는데요. 개방된 등산로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오를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하나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생긴 듯도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뭐 추첨을 통해서 오늘 청와대에 처음 들어가 보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국민들과 함께하는 청와대의 모습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자, 이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와 관련된 이야기 전문가들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0시를 기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취임하면서 청와대 시대에 저물고 용산 시대, 아직 이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 공모를 하는 중인데요.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열어갈 윤석열 정부 5년에 대한 기대와 우려, 지금 출발점에 서 있는데 관련 영상 모아봤습니다. 3, 2, 1. 네, 드디어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공공식으로 국군 통수권을 이양받았습니다.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신나게 일해 봅시다. 신나게 일을 같이 한번 뛰어봅시다. 자, 같이 하실 거죠? 네. 새로운 용산 시대가 개막이 됐습니다. 새벽 0시 보신각 타종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이 됐고 군 통수권을 이양을 받았습니다. 자, 송권 본부장님, 청와대 출입해 보셨으니까 네.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용산 시대 어떻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죠. 뭐, 취임할 때까지 2개월 남았는데 그 집무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반환을 하고 용산에 새 집무실을 한다고 하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어떤 안보 문제, 그 예. 청와대 안에는 이 어떤 지하 벙커가 있어가지고 이 어떤 보고 체제, 지휘 체계를 갖출 수가 있는데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었고 예. 여러 가지 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줬을 경우에 또 뭐 혼선 같은 것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오늘 양쪽이 동시에 한쪽은 용산 집무실 시대를 열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줬는데 양쪽 다 큰 그 어떤 뭐 혼선 없이 네. 잘 진행이 됐다고 보고 예. 특히 오늘 영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 지하 벙커에서 이렇게 그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보고를 받았죠. 합참과 육해공군의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모습도 처음에 우리가 제기됐던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안보 문제였습니다. 예. 지하 벙커 이야기는 네, 그 청와대 네. 안에 있는 것. 그런데 그것도 용산의 국방부가 쓰던 그 지하 벙커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네. 영시에 그까지 가서 예. 일부러 보고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임세훈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근무하셨죠? 네. 감회 어떠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 불과 몇 개월 전에 이제 근무를 했었고, 뭐, 이른바 이제 경비가 좀 삼엄했었던 곳이었죠. 이제 그쪽이 일했던 곳이 국민들께서 삼삼오오 모이셔서 이렇게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뭐, 저도 사실은 걱정을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만은, 네. 뭐, 국민께서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또 저도 감회가 새롭고 잘 즐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물론 지금은 이원체제처럼 보여지기는 하죠. 그래서 지금 국방부 로 이전이 아직은 다는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경호처 이전 문제가 좀 남아 있죠. 네. 그리고 여전히 지금 국방부가 2층과 5층에서는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집기나 이런 것들이 아직 덜 완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차분하게 공무원들께서 좀 고생하시겠지만 이제 준비가 이제 잘 마련될 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 부분인 것이죠. 이제 주거지에서 주무시고 하시는 곳에서 이제 국방부 용산으로 이동을 했었을 때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출퇴근의 전쟁길. 네. 이거는 최근에 이제 여러 SNS 상에서도 길을 막는다던가 하는 형태로 국민께서 많이 불편해 하셨던 것이 이제 많이 목격이 되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행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쩌다 가끔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그 전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서도 안에서 뭐 행사가 이루어지거나 이제 경내에는 뭐
안에서 경내에 이루어진 것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죠. 시민의 교통 통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하루에 두 번, 최소 두 번 정도는 용산으로 근처 이제 도로가 많이 불편해질 수 있는 것은 네. 분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이 좀 더 잘 해결돼야 또 정말 시민께 어서 불편함이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경찰은 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취임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돌출 무대 앞으로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 이걸 만들겠다 말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국가 간,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자유는 결코 승자 독식이 아닙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35번 자유를 언급을 했습니다. 자, 신지호 의원님, 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런데 이 자유의 그 개념을 재해석하고 확장했다. 여기에 이제 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의 이제 진보 진영 민주당 쪽에서 이제 보수가 즐겨 사용하는 자유라는 용어에 대해서요. 네.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04년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이제 탄핵으로부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아니다 해갖고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 다음에 첫 번째 대외 행사가 그 연세대학교 강연을 갔는데 네.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보수가 얘기하는 그 자유에 대해서 보수란 무엇인가? 약육강식 논리에 따라서 힘 있고 빽 있고 이런 사람들 멋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자유의 개념을 마치 뭐 약탈의 자유, 약육강식의 자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진보란 거는 그래도 사회적 약자들이 연대해서 같이 참 돌보고 살자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수와 진보를 정의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이 얘기한 자유의 개념은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자유를 자유가 좀 잘못된 해석이었다 하는 예. 그런 의미도 좀 담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이 자유라는 것이 책임이 따르고 그다음에 자유시민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유시민 간에는 서로 그 연대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기존에 자유가 기득권층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멋대로 하는 거다. 네. 강자의 용어다라는 것을 바로잡고 예. 우리 그 헌법의 기본 가치인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좀 강조를 한 것이다. 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통합이라든지 소통이라는 단어는 없었고요. 또 취임사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반지성주의 때문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윤 대통령이 고심 끝에 삽입한 용어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자, 김준일 대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검토를 하면서 새롭게 넣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뭐 말씀하신 거를 보면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타협하고 교정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잔칫날이기도 하고 제가 뭐 나쁜 소리를 하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닌데 다만 우려되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윤석열 후보께서 이를테면 부산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죠. 그때 당시에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이런 인터뷰가 있다가 이게 4시간 만에 이제 삭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것에 대한 어떤 뭐 그동안의 어떤 얘기들, 이런 통설들을 지금 뒤엎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인 즉슨 뭐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다라는 거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쓰나미가 오면서 어떤 그 냉각 장치가 이제 물에 잠기면서 이게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이 과학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한다라면은 이런 부분도 좀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많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영사 원장님 오늘 갔다 오셨죠? 예. 직접 들으시니까 어떻던가요? 제가 이제 보기에는 그 자유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면 현장에서 보니까요. 먼저 사전 행사에 그 영상을 틀어주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되기 전에 했던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약탈 정권이다. 그 얘기를 그 영상을 틀어주더라고요. 예, 예. 저는 그거하고 연상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말하자면은 우리 국민들이 누려야 할 자유를 다수의 힘으로 약탈해 가는 기존 어떤 그 정치 세력들로부터 그 자유를 확보해 드려야 되겠다. 말하자면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경제적 의미에서의 궁핍으로부터 자유, 결핍으로부터 자유, 그다음에 언론의 그 탄압으로부터 자유, 정치적 그 탄압으로부터 자유를 포함해서 예.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원하면은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주거 복지를 누릴 자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더 나아가서는 본인의 의사를 갖다가 덤져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포괄적인 자유를 갖다가 전부 다 얘기하는 의미에서 그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만인가요? 그 책에서 영향을 받는 대로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에 고심을 해서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그 자유라는 그 개념을 예. 오늘 취임사에 그 핵심 오더로 사용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배승희 변호사도 오늘 취임식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느낌이? 가서 보니까 확실히 현장에서의 느낌과 이렇게 또 화면으로 보는 거는 좀 다른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취임사에서 이야기했던 자유에 대해서는 좀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 2021년 7월 달에 윤석열 당시 후보가 경향신문과의 한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책보다는 철학이 더 중요하다라면서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권력의 행사를 어디서 멈출 것인지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 그리고 법의 지배 정신이 바탕이 돼야 한다라면서 이 자유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데 이 문재인 정부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자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함께 알아야 된다라면서 설명을 하는데 네.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라고 하고 또 독일 민주공화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 하는데 이렇게 그런 민주주의가 과연 개인이 중시되고 자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 하면서 이 개인이 중시되고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만 국가의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자유롭게 이 통합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라고 그 철학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와 좀 비교를 하자면 그동안에 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어떤 자유가 좀 억압됐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네. 이 많은 국민들에게 이 취임사에서 특히나 강조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 현장에서도 좀 느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준일 대표 하신 말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유를 강조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자유가 신장돼야 되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큰 축이죠. 다만 이제 우리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역사를 봤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게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는 사실상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얼마나 획득하느냐 그거에 이제 투쟁의 산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한테 이거는 뭐 우려 이런 것들은 이제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지수 같은 것들이 과거의 보수 정부 때는 유독 이게 이제 낮아 떨어지고 진보 정부 때는 상대적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뭐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이제 발표한 거를 보면은 2006년에 노무현 정부 때는 31위였는데 2009년에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 그리고 2016년에 박근혜 정부 때는 70위 그렇다가 문재인 정부 때는 42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자유가 중요하고 그거의 자유의 근간이 되는 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로 하면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예. 이런 것들이 모든 자유가 같이 좀 발전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들으셨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자유는 결코
승자 독식이 아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무분별한 자유라든지 뭐 개인만 앞세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부분에서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끔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언급도 오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데 대해서는 이제 뭐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뭔가 개혁하고 진보하고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먹을 거리를 찾아가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오늘 취임사에서 한 말만 지켜도 정말 나라가 잘 될 것 같다 이런 말들을 다 합니다. 모든 대통령의 취임사가 다 그랬는데 끝이 어떻게 됐는지는 또 평가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윤석열 대통령 27년 검사 생활을 마치고 정치에 뛰어든 지 8개월 만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영선 정치 초보였던 검사 윤석열이 대통령 윤석열로 거듭난 결정적 순간들이 뭐였는지 저희들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보시죠.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윤 총장님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죄만 하는 겁니다.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이 사건도 하나도 없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다 신문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미흡한 저를 이렇게 잘 지켜보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한 분도 안 한 대통령이고요. 검찰 출신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징크스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깬 첫 대통령이기도 하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는데 자, 송코 본부장님 지금 뭐 여러 가지 순간 보셨는데 어떤 느낌이십니까?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할 때 앞으로 저 윤석열 대통령만이 갖는 특징이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 이것을 보면 국회의원 한 분도 안 한 대통령 87 체제 이후에 처음입니다. 87 체제 이후에 7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문재인 이 노태우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7명이 있었는데 전부 국회 경험이 있어요. 어전 그 국회 입법부 경험이 있는데 입법부 경험이 없다는 점 하나하고 또 하나 특징은 어떤 지역성에서 자유롭죠. 그동안은 7명의 대통령들은 영남 아니면 뭐 호남 또는 충청 DJP 연합 이렇게 다 이 지역 논리에 또 함몰될 경우가 많았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정치권에 빚이 없는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무슨 뭐 친박, 친이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하면서 정권을 창출을 했기 때문에 인사를 하거나 또는 지역적으로는 어떤 지역의 예산을 배분을 할 때 항상 그런 것들 때문에 부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항상 할당 이야기가 나오고 공정하게 뭐 예산도 공정하게 나눠줘야 되고 인물을 선택을 할 때도 무슨 지역별로 안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틀에 매해서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거기서 상당히 자유롭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도 뭐 능력 위주, 전문성, 그 학자, 또 관료 이렇게 집중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예.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기존 정치권에 빚이 없기 때문에 정치인을 그다지 그 정치인 몫을 떼줘야 될 그런 그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지역성에서 그 자유롭고 네. 또 정치권에 빚이 없다는 것은 윤석열 예. 대통령이 5년 국정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큰 자산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야당이죠. 이제 민주당 야당이 됐네요. 민주당에서는 아는 사람만 또 등용한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세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하루 만에 저희 야당이 됐습니다.
네, 그 지금 몇 면을 지금 인사청문회를 보셨으면 아셨을 겁니다. 주변에 그 인사청문회 리스트를 보시면 다 가까운 분들이시죠.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물론 정치권에 빚은 없으신 건 맞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되셨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정치에서 계속 있었던 분들이랑 좀 차별화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다 보니까 주변에 검찰 관련된 인물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던 것도 장점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통령도 이제 정당을 가진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무적인 판단 그리고 이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그런 의견들 그리고 여야를 모두 아우러야 되는 그런 정무적인 판단들이 모두 필요할 부분이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좀 독주를 할 수도 있다. 내가 맞다는 거는 네. 다 맞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우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인사들을 보시면 다 뭐 한동훈 후보자 그리고 주진우 변호사 등등 비롯해서 다 오른팔, 왼팔, 뭐 심장 어디서는 심장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장관 후보자들 중에서도 예. 40년지기 친구분도 있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이게 과연 그 정치 신인이라서 그런 부분에 빚이 없는 건가라는 네. 의구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앞으로 임기 동안 국정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우리가 해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유명한 검찰 출신 정치인이 이탈리아의 마니폴리테 하얀손 피에트로 검사입니다. 근데 네. 피에트로 검사가 수백 명의 고위직을 갖다가 결국에 구속시키고 다 수사를 했는데 본인이 정치인으로 나중에 성공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네. 그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피에트로 검사 하얀손하고는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측면이 뭐냐면은 살아있는 권력과 정면으로 싸웠던 그 원칙과 소신이 바로 대통령까지 당선되는 그런 동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때 좀 그런 다른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그 원칙과 소신으로 이제 국정 운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나중에 업무를 할 때 그러죠. 지금은 본인 스스로가 살아있는 권력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그 걱정되는 부분은요. 비판적으로 보면은 이번 인사 그 장관 인사를 보면은 야당이 얘기하는 가까운 사람 쓴다는 그 비판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네. 그 아니 자기 참모를 쓰는데 국무위원을 쓰는데 그러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쓰겠습니까? 실력 있고 그다음에 믿을 수 있고 그다음에 충성도가 있고 전문성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당연히 쓰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비판적으로 걱정되는 것은요. 그동안 잘 먹고 잘 산 사람들 위주로 장관을 저는 선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보면은요. 꼭 그 어느 정권을 떠나서 특히나 박근혜 선거 여왕 박근혜 대통령 정부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정부 그리고 더 이 노무현 DJ 정부에서 쭉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던 상류층 사람들만 전부 다 장관으로 뽑아놨어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정말로 대통령으로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전 국민을 갖다가 골고루 생각할 수 있는 네. 특히나 약자와 동행하겠다라고 선거 캠페인 기관 중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약자, 소수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까지 다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네. 좀 우려를 오히려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인사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쪽 면에서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윤 대통령이 또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어떻게 보탬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늘 취임식을 뭐 생중계로 보시기도 하셨겠습니다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4만여 명이 참석했던 취임식의 하이라이트 한번 모아봤습니다. 보시죠. 지금부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께 대하여 받들어 총! 총! 헐! 받들어 헐! 총! 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 예, 오늘 한 시간여에 걸친 취임식이 저렇게 끝이 났는데요. 오늘 다녀오신 우리 배승희 변호사, 지금 마스크 뭐예요, 그거? 목에는 또 뭘 거셨어요? 이렇게 들어갈 때 입장을 하면요, 예. 이렇게 뭐 표랑 바꿔서 입장권을 줍니다. 예, 이렇게 예. 누가 초청했는지에 따라서 좀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뒤에 아까 보니까 대통령 당선인 뒤에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하얀색인데 예, 저는 이렇게 예. 노란색으로 받았고요. 마스크는요? 이 마스크는 갔더니 그 선물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 선물 준 게 바로 이 마스크였습니다. 아니 마스크 한 장 준 거예요? 네, 마스크랑 여기 보이나요? 네, 예, 예, 반대쪽으로. 네. 그 이제 더우니까 이렇게 부채. 이 부채를 주셨는데요. 네, 앞뒤로 네.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채를 다들 드시고 예. 물 한 잔 이렇게 물 한 병 주고 하면서 네. 오늘 이렇게 취임식이 거행이 됐는데요. 예. 현장에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들어가는데도 시간이 좀 꽤 걸렸는데 다들 이렇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버스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고 또 일반 국민들께서는 미리 뭐 8시 뭐 7시부터 예. 와 계시면서 이 주변을 보시고 굉장히 다들 즐거워하셨고 또 여의도에서부터 걸어가는 길에 오시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근처에서 혹시라도 대통령을 볼 수 있을까 하시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시민분들이 즐거워하시고 또 예. 통제됨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불편함이 없이 예. 이렇게 다들 즐거워하셨고 또 대통령께서 입장을 하실 때 그 큰 전광판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 큰 전광판으로 같이 보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여기는 다 대통령 당선인을 응원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감격스럽다. 현장에서 네. 잘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고 현장에서의 그 큰 화면으로도 보지만 굉장히 감격스럽다 하시면서 다들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도 자리를 지키시고 예. 끝까지 그 취임식을 즐겼던 것으로 네, 저도 같이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취임식 도중에 취임사를 할 때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 이런 그림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직접 보셨습니까 혹시? 저는 이제 밑에 있다 보니까 네. 단상에 있다 보니까 정말 그 태양볕에 하늘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예. 그 위에 계신 분들은 또 그 바로 보이다 보니까 이 사진을 많이 찍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예. 이제 저 무지개가 취임사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실제로 취임식 들어가기 전에 이 보여서 네. 또 저거를 많이들 포착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또 이 의미 있는 날에 무지개까지 뜨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뭐 하늘까지도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네. 또 많이 SNS에 올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SNS에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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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개 이런 글을 또 올렸습니다. 오늘 문재인 헷갈리네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자유라는 것 그리고 하늘에 했던 무지개를 저렇게 또 묘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 전현직 대통령이 다 한자리에 있는 거죠. 취임식. 문재인 대통령 부부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을 했었고요. 인사를 서로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도 웃으면서 인사를 했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 지금 사저로 내려갔습니다. 양산 사저로 내려갔는데 그 양산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 주변 하늘에는요. 뭐가 떴냐 하면 해무리가 떴답니다. 원형 무지개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해를 둘러싸고 이렇게 해무리가 떠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 문 전 대통령 하늘도 환영한다.
이렇게 또 의미 부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김준일 대표, 뭐 어떻게 취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취임식은 저는 뭐 잘 봤고요. 다만 이제 자연현상에 대해서 좀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말로 뭐 반지성주의죠. 예, 그냥 예, 그냥 자연은 저렇게 무지개도 뜨고 해무리도 뜨고 그런 거고요. 예전에 광주 윤석열 후보 시절 윤석열 후보가 방문했을 때 뭐 무지개가 떴다 뭐 그래가지고 또 그거를 쓴 언론이 또 뭐 비판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연현상은 자연현상이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간직하셨으면 좋겠고 뭐 정용진 부회장은 굉장히 좀 자유 좋아하시네. 멸공 아니면 자유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뭐 자연현상이긴 합니다만 하필 그때 또 떴다는 게 또 사람들의 회자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윤 대통령한테만 뜬 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도 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한쪽만 편들지는 않을 수 있어서 또 다행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자연현상이긴 하지만 예. 양쪽에 전부 다 이렇게 좀 무지개가 뜨고 하면은 일단 좋은 징조로 저는 보여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역대 대통령들이 전직 대통령 문화가 없죠. 과거 대통령들이 전임 대통령들이 전부 다 현직 대통령이 차별화를 하는 바람에 전부 다 뭐 불행하게 백담사도 가고 또 뭐 감옥도 가고 뭐 불행한 그 이렇게 최후를 보내고 했는데 지금도 이 조짐이 좀 그 전보다도 어떻게 보면 좀 악화되어 있거든요.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퇴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어떤 좀 그 험담을 하듯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 적폐 청산 이야기를 했어요. 수사.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야반 도주 이야기하면서 5년 동안 도대체 뭘 했는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은 다시 현직 현 정권이 지난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수사 대상이 있으면 해야 되지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이 흐르지 않기 위해서 흐르지 않기 위해서는 친구 정권 간에 서로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양쪽에 무지개 뜬 게 저는 그 아주 좋은 징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것처럼 뭐 좀 길조로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취임식을 기다리던 국민들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부인 김건희 여사였습니다. 퍼스트레이디가 어떤 모습일까? 다들 궁금해했습니다. 뭐 간헐적으로 유기견 모임이라든지 다른 일정 사찰 방문 이런 식으로 뭐 살짝 보이긴 했습니다만 오늘처럼 많은 시간 등장한 건 처음이었죠.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좋은 나라 만들 거예요. 열심히 돌아갈게요. 네. 자, 신재호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퍼스트 레이디 문화가 이게 정답이다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또 이렇게 역대 퍼스트 레이디마다도 다 그 특색이 있었고 개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는 또 이제 구설수에 많이 올랐잖아요. 영부인이 되기 전에 뭐 7시간 녹취록부터 시작해갖고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요.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조금 약간 조용한 행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영부인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 예. 이게 지금 국민 다수의 일반적 견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맞는 이런 행보를 해 나가는 것이 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부에서는 한 걸음 뒤 행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보셨습니다만 앞서는 경우는 없었고요. 늘 뒤에서 이렇게 조용히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이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고 의혹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명록 적을 때는 곁에서 조용히 지켜봤고요. 취임식장 도착해서도 뒤에서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 배웅할 때 윤 대통령이 너무 차와 가깝게 서 있자 이게 팔을 살짝 당기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이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대국민 기자회견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김준일 대표는 오늘 모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오늘 굉장히 좀 절제되고 준비를 잘 했구나.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뭐 김건희 여사가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이제 미리 여러 군데를 이제 방문을 했죠. 봉은사도 방문하고 뭐 다른 이제 절 이름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구인사 갔어요. 네, 구인사. 예. 방문도 하고 유기견 행사도 가고 그러면서 여론의 어떤 쏠리는 주목도를 미리 좀 이제 분산시키고 네. 또 오늘 이제 복장도 굉장히 이제 화이트 아니면 블랙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단아한 모습을 이제 연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뭐 신재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의 어떤 행보들을 이제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질 바이든 여사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라는 이제 퍼스트 레이디 그런 예. 모습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이렇게 5년 동안 구현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코바나 컨텐츠는 잠시 동안 뭐 쉰다고 하니까 다른 방식으로라도 본인이 관심이 있으신 분야에서 조금 봉사 활동도 하고 어떤 네. 일하는 대표로서의 또 모습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현장에서 보니까 이제 국회 정문 앞에서 쭉 그 대통령 그 부부가 이렇게 쭉 걸어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가깝게 하면서 심지어는 이제 연변에서 있는 우리 국민들과 이렇게 그 주먹악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도 뒤에 따라오면서 주먹악수를 또 하더라고요. 했어요? 예, 그거 이제 저희들도 카메라에 잡았는데요. 예, 예. 좀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이제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생각할 적에 너무 색안경을 쓰고 보지 말고 그 현대적 의미에서 또 그 진전된 모습으로 김건희 여사가 전공적인 어떤 전공 분야가 있다고 그러면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있고 좀 더 이제 그 흔히 말하면 이렇게 너무 오버 액션 하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좀 점잖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예.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옷도 보면은요, 기존에 이제 옛날 대통령 부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 그 부인은 제 이제 기억이 항상 자택에서 나와가지고 국립현충원으로 가서 참배하고 식장으로 오거든요. 예. 항상 그런데 이제 그 영부인들이 거기서 옷을 꼭 갈아입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갈 적에는 이제 검정색 무채색 예. 계통으로 예복을 입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갈아입는데 권양숙 여사랑은 한복으로 되게 갈아입거든요. 한복으로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네, 네. 김건희 여사는 하얀 순백 정장으로 갈아입었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장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네. 저런 것도 기존의 대통령 부인과는 좀 다른 그 드레스 그 룩이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런 것처럼 꼭 한복에 그 국한되지 않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도 자기 본연에 네. 국민들 눈살 찌푸리지 않게 예. 앉는 수준에서 자기 행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이제 의상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보니까 국민일보가 취재를 한 모양이에요. 이게 어느 옷이냐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 측에서 영세 업체에게 직접 주문을 해서 자비를 들여서 맞춘 옷이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영세 업체를 발굴해 자비로 옷을 구입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또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뭐 현충원 나올 때 시커먼 옷 입었길래 뭐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현충원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예. 거기서 이제 하얀색 옷으로 바꿔 입고 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또 이의를 제기했어요. 뭐냐면 문 대통령 부부가 가는 때 갈 때 배웅을 못했다. 그거 의도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단을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떠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의도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보셨습니다만 이 김정숙 여사한테 네 번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절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결례를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배웅을 안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행사가 끝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은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환송하기 위해서 갔고 이 김건희 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단을 내려오면서 불편할 것 같으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같이 온 거예요. 네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전 대통령을 환송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같이 김건희 여사와 같이 환송하는 그런 장면이었으니 뭐 오해될 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지금은 보니까 조용한 내조 쪽으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예. 본인은 여러 가지 활발한 성격이지만은 그런데 지금 오늘 벌어지는 이런 몇 가지 상황을 보면은 과연 그냥 조용하게 있도록 그 이제 야당이 된 민주당에서 그냥 놔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도 벌써 민주당 강병원 의원인가요? 그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1인자는 김건희 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실세 프레임을 지금 세웁니다. 실세다. 네. 그래서 가령 이번에 인사에서 대통령 비서실 인사에서도 김건희 씨와 가까운 몇 사람이 들어갔다. 그리고 이 말은 앞으로도 계속 이 국정에 참견을 할 것이라는 말을 언연중 풍기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갑질 프레임을 계속 하고 있죠. 외교부 장관 그 청사에 가서 뭐 장관 부인 보고 나가 있으라고 했다든가 아니면 뭐 이 나무를 빼라고 했다든가 그러니까 이 실세 프레임과 갑질 프레임을 김건희 여사에게 계속 앞으로도 씌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국민적 관심이 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계속 공개석에 등장을 하겠죠. 네. 그리고 해외 출장 갈 때도 항상 같이 가고 할 텐데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아무리 조용한 내조를 지향을 하더라도 이 정치권에서 그렇게 조용히 그 조용한 내조를 하도록 놔두지 않을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이 민주당의 공격 포인트를 보면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김건희 여사를 공격을 함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저 흠집을 내고 그 출범 초기에 그런 그 정치적 효과를 얻기 위한 그런 행동이 지금도 보이기 시작했죠. 알겠습니다. 자, 임신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오늘 그 처음으로 사실상 공식적인 그 모습을 드러내셨죠.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동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왜냐하면 또 약간 신비주의처럼 이렇게 모습을 많이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하나하나가 다 관심이 있는 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배우자, 공식적인 대통령의 배우자가 되셨고 이제 보통 영부인 안 쓰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조심해서 계속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대통령의 배우자다 보니까 관심, 언론의 관심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그 행동 하나하나에 대한 메시지를 읽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조용한 내조도 하신다고 하셨고 직업도 있으시니까 이제 그런 역할도 하시면서 뭐 대통령 행사나 이런 부분도 참여를 하셔야죠. 그리고 또 이제 외교석상에서는 부부 동반이 보통은 기본이기 때문에 부부 동반이 참여하다 보면은 당연히 언론 노출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모든 말이나 행동 그리고 심지어 악세사리 하나들까지 당연히 언론의 관심과 또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오해와 뭐 경력 부풀리기라든가 뭐 학력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선 후보 기간에도 전혀 공식적인 일정을 하지 않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그 와중에 이제 녹취록이 공개가 됐을 때 마치 뭐 우리 그 이거는 뭐 정치권에서 이슈를 제기한 것보다 먼저 언론에서 먼저 제기가 된 건데 뭐 그러면 한동훈이한테 뭐 내가 알아볼게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이 몇몇이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의구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조용히 계신 분을 억지로 끄집어내가지고 시끄럽게 만들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행보들을 이제 잘 살펴보고 국민적인 애정과 관심을 갖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이제 외빈들 접견을 계속해서 했고요. 지금은 국회에서 아마 이 환영연회가 취임 축하 연회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또 끝내면 또 다시 집무실로 가서 외교 사절들을 접견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는 오후 7시에는 외빈 초청 만찬을 이 신라호텔에서 갖게 됩니다. 오늘 뭐 서초동 자택 출발해서 하루 종일 이 힘들고 이 복잡한 일정을 아마 소화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신지호 의원님 네. 이 체력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어때요? 뭐 그 체력은 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살이 좀 더 빠지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그 이 그 윤 그 대통령에 보면 이렇게 열정이랄까요 추진력 네네. 이런 것이 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제 남다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좀 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는 별로 피로감 없이 이렇게 쭉 소화해내는 예.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그 막중한 업무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이게 불가피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내공이랄까 역량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그런 시간도 또 조만간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현충원 참배를 한 다음에 방명록을 적었는데요. 이 칸이 한 네 칸까지 이렇게 내려갈 정도로 길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받들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 네 줄을 썼습니다. 처음 글자가 좀 커졌다가 줄어들 정도로 담을 말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자 배승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동안에 역대 대통령들의 방명록과 비교하면 좀 상당히 긴 메시지라고 보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통령이라고 짧게 적은 것에 비하면 상당히 예. 길게 적었는데요. 그것은 윤석열 그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이런 곳에 방문을 하셨을 때 쓴 이 방명록과 비교해 보면 그 어떤 이 순국 선열에 대한 그런 그 태도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순국 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받들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의 오늘 나온 취임사와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방명록에 담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 같긴 한데 이 마음을 퇴임하는 날까지 간직해야지 또 좋은 나라 만드는 일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하고 기대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일 겁니다. 0.73% 차이의 승리인데다가 이 전국이 거대 야당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협치로 이어나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용산에 꾸며진 새로운 집무실 늘 복잡한 일로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새 대통령실에 도착한 윤 대통령의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제가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국민이 다 함께 잘 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신나게 일해봅시다. 자, 같이 하실 거죠? 네, 송 본부장님. 저게 이제 1층이잖아요. 네, 1층이죠. 저게 1층인데 네. 집무실이 2층, 5층 번갈아 가면 된다고 그랬고 1층에 기자실이 있단 말이죠. 1층에 기자실도 있고 브리핑 룸도 있는데 저는 조금 전에 이 우리 프로 시작을 할 때 리포터가 있었죠. 그 집무실에서. 그래서 저는 아주 대단한 걸 발견했는데 지금 로비에서 목격을 했다는 거죠. 아, 그렇죠. 기자가 있는데 기자실이 있는데 로비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국회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나가는 걸 목격을 했다고 그랬어요. 네. 이것은 지금까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전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네. 저희 문재인 정부까지는 춘추 안에만 있고 전혀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풀 기자로 한 번씩 들어가는 것 외에는 개별 취재가 안 됐죠. 그리고 그전에 이 YS DJ 때까지는 하루에 오전 오후에 한 시간씩 들어갔지만 대통령을 보기는 어려웠어요. 비서들만 만나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구조에서라면은 충분히 소통이 가능할 것이고 가령 예를 들어서 기자와 마주쳤는데 어떤 이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기자들이 그냥 크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통이었죠.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은 청와대 출입 기자를 통해서 하는 것인데 청와대 출입 기자와 항상 직원거래에 저렇게 있다고 하면은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해소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청와대 출입 기자가 춘추관 출입 기자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별도의 건물에만 출입하고 풀이 짜졌을 때만 대통령에게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아까 홍현주 기자 이야기했습니다만 1층 로비를 나가는 모습이 기자들에게 목격되는 거 하나의 변화긴 변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냥 모습만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또 답하는 그런 일까지 있으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새로운 집무실 한번 저희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앞에서 1층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대통령이 들어가기 직전에 마이크를 잡고 같이 해보실 거죠? 이렇게 말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곳에 기자회견장, 기자실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핑룸이 같이 있다는 이야기죠. 대통령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굉장한 차이입니다. 청와대와는요. 그리고 2층하고 5층에는 대통령의 1, 2 집무실이 있습니다. 뭐 보안을 위해서 어디서 근무하는지 잘 모르게끔 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두 개의 집무실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또 2층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실, 국무회의실, 강당 접견실 같은 게 있고요. 3층에 이제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수석 비서관실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6층에는 나머지 비서실이 있고요. 9층은 경호처고 그 사이에는 지금 민간합동위원회라는 거를 윤석열 대통령은 뭐 상당히 중시해서 꾸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민간합동위원회와 비서실을 전면적으로 배치할 거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민간합동위원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구상으로 누구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드러난 건 없습니다. 자, 김준일 대표 어떻습니까? 이 새로운 집무실. 전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까 얘기를 했듯이 예. 뭐 우리 이제 본부장님이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게 이 백악관하고 뭐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악관 같은 경우에도 문을 열고 나가면은 이를테면은 기자회견실도 있고 뭐 이제 직원들, 비서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소통을 더 하겠다라는 뭐 그런 어떤 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높이 평가하고요. 이게 어떻게 이제 현실적으로 구현이 되느냐가 이제 네. 관건일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1층이 이제 기자실이고 여기 이제 브리핑룸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기자들이나 언론 쪽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공간이 좀 협소하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예전보다 조금 많은 기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네. 건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입맛에 맞는 언론만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큰 언론 위주로 그리고 입맛에 맞는 언론 위주로. 왜냐하면은 인수위 시절에도 이를테면 미디어오늘이나 뉴스버스 뭐 몇몇 언론에 대해서는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없게 끝까지 이제 인수위 출입을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모두에게 언론의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윤석열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희망을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월이었습니다. 인수위 기자실 방문했을 때 이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시죠. 새로 옮기시면은 이렇게 좀 저희들 깜짝 땡벌 같은 거 많이 받아주실 생각이 있으세요? 또 1층은 프레스룸으로 좀 하고 네. 그래서 좀 자주 가야 되지 않겠냐. 기자실에 자주 가신 분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인데 5년 임기 동안에 100회 이상을 가셨더라고요. 나도 가급적 우리 기자분들 좀 자주 불러. 당선인님도 그럼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저희 꼭 만나주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할게요. 네, 청사 마련하면 이제 김치찌개도 끓여주겠다 이런 말도 했었죠, 그 당시에. 뭐 요리하시는 거 좋아하니까 현실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자들이 워낙 뭐 천 명 넘으니까 다 해줄 수는 없을 테고 그래도 상징적으로 뭐 몇 명 초대해서 할 수는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좀 가까이 가겠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자, 임선 대변인은 어떨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그 청와대에서 춘추관을 자주 출입했던 사람이었고 네. 또 공보를 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춘추관이 조금 외지에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문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을 만나려면 정말 그 풀기자가 아니면 좀 만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보통 관련해서 취재를 할 때는 보통 대변인이나 아니면 부대변인 아니면 수석 뭐 비서관 이런 부분한테 이제 전화를 막 열심히 해서 취재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의 경우였죠. 그래서 지금 같은 구조라면 뭐 오다 가다 대통령 한 번쯤은 무조건 볼 수 있는 구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과 열린 자세가 될 것 같아서 기자들이 매우 환영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언론을 가리지 않고 아까 이제 무지개 아까 딱 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다양한 색깔의 언론을 잘 포용하고 모든 언론과 친하게 지내시기라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소통에 대해서 대통령의 소통에 대해서 그 한 말씀 드리면 과거 대통령 두 분을 비교를 해보면요. YS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인간적 소통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입니다. 예. YS 대통령 어려운 질문을 하면은요. 본인이 잘 모르면은 그냥 등 딱 때리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다시 전화해서 칼국수나 먹자. 그러면 해결돼요. 사실은. 그렇지만 예. 또 D-Day 대통령 반면 어떤 그 기자가 질문을 하거나 본인이 설명할 게 있으면요. 설명이 부족하고 나면은 본인이 다시 전화를 해서 찾아서 가서 또 설명하고 가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 집무실을 만든 것 자체가 바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그런 의미의 상징적 의미로서의 물질적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아주 그 비판의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이렇게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내용, 인간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용에 있어서도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언론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면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네. 네. 지나가다가 만나서 얘기하고 진짜로 중요한 얘기는 답변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소통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새 집무실에요. 어제 손님이 왔었다고 합니다. 바로 민주당 국방위원들하고 박홍근 원내대표였는데요. 현장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국방부 청사 정문 앞에서 제지를 당했습니다. 이 문턱도 못 넘게 하는 게 과도한 권한 행사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만 뭐 새 집무실에 대통령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막았던 거 아닌가 싶긴 한데요. 송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기는 지금 아직 마감제 공사가 안 돼서 어제까지 마감제 공사가 안 돼서 출입 기자들도 안에 못 들어갔어요. 어제까지. 아, 그런가요? 예, 어제까지 그 아직 그 공사 중이라서 들어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출입 기자들이 오늘 가봤을 겁니다. 예. 오늘 가봤는데 그래서 지금 저런 공간이라면 소통이 충분한데 또 하나 소통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지금 출퇴근한다고 해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교통 불편을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시간을 좀 조정하겠다. 그러니까 러시아워 시간은 피하고 네.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든지 저녁에 늦게 퇴근을 하면 되는 문제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런 교통 불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대통령이 하루에 두 번씩 그 도로를 지나가면서 국민들 생활하는 모습 보고 직접 그 국민들의 뭐 표정도 좀 살피고 뭐 가령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는 그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항상 국민과 국민 속에 들어가 있다는 이 생각을 하면은 그 출퇴근 문제도 네. 그다지 좀 불편은 하겠지만은 예. 그것보다 그 소통이라는 차원에서는 그 충분히 뭐 감내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들의 저 방문이 과연 그 현장 점검이었는가 하는 점에는 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뭐 자막에서도 나왔지만 국방부 호랑이를 그 해서 뭐 흩어놓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국방부 호랑이를 발굴해 흩어놓은 격이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국방부 이전에 관해서 국방부가 과연 서울에 있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에서 국방부 내에서도 굉장히 그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국방부는 군의 행정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계룡대에 가서 한꺼번에 있는 것이 더 나은 거 아니냐 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국방부가 서울에 있는 이유가 바로 직원 복지 때문이 아니냐 하는 내부 의견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계룡대로 다 가서 한 번에 있는 것이 더 나은 거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다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것인데 오히려 용산에 있는 게 더 문제 아니냐라는 그런 그 뭐 일부의 비판도 있었기 네. 때문에 예. 과연 그 민주당이 제기하는 저런 의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하는 그런 의문도 네. 있고요. 현장 점검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저기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고 국방부 안에서도 지금 이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시간도 좀 촉박을 했기 때문에 뭐 전에 가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나중에 후에 여러 가지 그 뭐 절차를 통해서 뭐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뭐 할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선 취임하기 전에 가서 저렇게 하는 네. 것은 좀 옳지 않은 행동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통령이 한 번 다 초대해서 식사라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그 어제 저 방문의 그 진정한 목적이나 의도는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합참 방문한 다음에 한 얘기에 고스란히 다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왜 돈을 낭비하며 더구나 안보 공백과 시민 불편까지 초래할 수 있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을 그렇게 해야 할까 의구심이 많았는데 오늘 현장에 와서 보니 역시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그 저 청와대에 그냥 있지 용산으로 옮겼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거를 또 하기 위해서 뭐 퍼포먼스 차원에서 어제 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보면서 네. 민주당, 대한민국의 진보 보수가 이 문제에서만큼은 바뀐 것 같아요. 보니까 뭐냐면 진보라는 게 다소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뭔가 이렇게 기존 질서의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게 이제 문자 그대로의 진보인데
그리고 또 이제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문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본인이 못 지킨 거 아니에요. 그걸 후임자가 지키겠다고 하는데 그걸 축복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계속해서 이렇게 뭐 발목 잡는 발언을 네. 하고 뭐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예. 지금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인가요? 자신들이 재집권하면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겠다는데 아마도 이제 오늘 청와대 개방되고 저기로 옮기고 기자들 반응 나오면은 그런 얘기 계속 할 수 있을지 저는 예. 좀 의심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취임과 함께 청와대가 이제 개방이 됐습니다. 정문이 활짝 열렸는데요. 개방 현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청와대의 문이 74년 만에 국민들을 향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은 국민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 용산에서 집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오늘 뭐 한 2만 명 정도가 이 청와대를 찾았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뭐 2시간마다 6,500명씩 입장을 했다고 하는데 김준우 대표 청와대 혹시 가보셨죠? 예. 뭐 저렇게까지는 둘러보신 적 없으시죠? 아니, 저렇게까지는 아니죠. 예. 그렇죠. 어떤 것 같아요? 일단 뭐 좋겠죠 당연히. 뭐 저거는 근데 많이 예상이 됐습니다. 청와대라는 예. 공간이 개방이 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와서 즐기고 좋아할 것이라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이 좀 너무 일방적이었다. 그 급작스러웠다. 그리고 너무 시간이 촉박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뭐 송영길 후보가 뭐 민주당이 정권에 탈환을 하면은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이전 비용과 또 안보 공백이 생기네 안 생기네 뭐 이런 논란들을 굳이 이왕 용산으로 갔으면 뭐 용산에서 잘하면 되죠. 그래서 예. 이왕 청와대가 저렇게 개방이 됐으면은 저거는 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이 네.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 두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자, 청와대 개방에 이어서 청와대에서 북악산으로 이어지는 북악산 등산로도 개방이 됐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 계실 때도 한번 왔었어요. 내 나이가 지금 86이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또 올 수는 없겠지 그런 생각이 거예요. 들어서 그래서 오늘은 굳이 더 등산을 하고 싶었어요. 좀 더 빨리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날이 오기로 학수 고대했는데 다행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동주민이 아니라 우리 그치? 서울시분들 아니면 전국 외지인들도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삼청동 주민들이 지금 같이 이제 나들이를 나오셔서 등산을 한 것 같습니다. 54년 만에 개방된 등산로인데요. 여기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든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청와대 개방 앞두고 이제 뭐 인터넷으로 예약해서 많이 가시고 그럴 텐데요. 내일부터도 또 많은 분들이 관람을 할 것 같네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공개 일정은 장충동 신라호텔에 있는 영빈관에서 외빈 초청 만찬입니다. 뭐 이를 둘러싸고 청와대 영빈관이 마련된 이후에는 한 적이 없었는데 굳이 이랬어야 되냐 이런 논란도 있긴 했습니다만 이 취임식을 기념하는 외빈 만찬을 끝으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요. 취임식 만찬에 사용된 우리 술 6종도 이 좀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경기도, 제주도, 전북, 충북에 있는 국내 전통주들이 만찬장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허니문 와인, 제주산 청주 니모메, 전북 무주의 모루 와인, 강원 홍천산 너브네 스파클링 애플라이트, 충북 영동의 샤토미소 로제 스위트 뭐 이런 술이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기 힘들었을 텐데 이번 만찬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술에 대한 사랑도 좀 같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20대 대통령 임기는 시작됐습니다만 새 정부 첫 내각 구성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결재를 1호로 한 게 바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임용 동의안이었는데요. 자, 이거 앞으로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면 지금 총리가 없는 상태로 지금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자, 민주당 입장 어때요, 임승 대변인? 아마도 이제 뭐 여든 야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두 당 모두 부담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을 했는데 총리가 이제 없는 상태에서 출범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더 국정 부담이 더 많아질 것이고 특히나 총리가 이제 그 장관의 임명 재청권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또 그 임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좀 야심차게 본인의 뜻에 따르면 야심차게 왜냐면 뭐 두루두루 정부를 노무현 대통령의 뭐 총리도 했었고 등의 이유 등으로 야심차게 이분을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이제 인준이 안 되는 걸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여러 보도나 언론에서 이제 의혹을 많이 제기를 했었던 문제들에 대한 자료 제출 자체를 아예 안 하면서 이제 이 청문회 자체가 좀 많이 어려워졌던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장관들도 되게 비슷한 이유들로 자료 제출을 하지를 않아서 이제 인사청문회가 좀 많이 어려움이 겪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문제가 되는 한동훈 그 후보의 이런 청문회도 지금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고민과 고려 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호로 이제 결재를 또 이렇게 하셨죠. 총리 네. 후보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정부가 빨리 출범하고 국정이 안정돼야 되는 것도 민주당에서 네. 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예. 아마도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자료 제출이 잘 되어지고 여러 의혹들이 좀 해소가 되고 국민적인 의혹들이 해소가 된다면 적극적인 협조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신주 의원님, 네. 안 될 경우에는 그냥 뭐 가나요? 차관들하고 같이.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헌법 86조에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은 국무총리가 작동할 수가 없고 과거처럼 국무총리 설이 이런 것들도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명기구 아니면 아니고 그 둘 중에 하나뿐이 없는 거거든요. 네. 국무총리 설이 이런 게 예.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제 결정권은 대통령이 이제 최종적으로 임명을 합니다만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는 것이고 그건 오롯이 민주당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대통령 취임과 관련된 이야기 다뤄봤고요. 지금 말씀했듯이 국무위원 임명에 대한 것들이 지금 국회에서 많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장장 17시간 30분가량 이어졌는데 보고서 채택 못했습니다. 특히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한 후보자의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좀 나와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이모하고 제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2022년 1월 26일 논문에서 말한 겁니다. 위원님 제가 사실 뭐 이걸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모랑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그 물품을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의 경우에 지금 보십시오. 기증자가 한 아무개라고 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영리법인이라고 나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 한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국 3M 같습니다. 거기 보면 영리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준비 부족이라기보다는 초반에 이제 약간 실수라고 봐야죠. 김남구 의원이 얘기했던 이모라고 이제 하는 사실은 외숙모예요. 약간 이제 착오를 일으켜서 한 것 큰 구조 자체가 뭐 왜곡된 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국 3M 문제도 네. 저는 뭐 안 땡땡이라고 한 걸 잘못 읽은 건 사실이고요. 예, 자 어제 저 실수 때문에 이제 청문회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요? 민주당에겐 좀 불리하게 돌아갔다 이런 평가도 좀 있었습니다. 자 김진일 대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렇게 된 거를 제가 뭐 이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많이 실망했다. 제가 뭐 어제도 방송에 여러 번 나왔는데 민주당 법사위원들한테 많이 실망했다.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한 불성실함이 너무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이거 김남국 의원은 이모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예. 더 중요한 거는 저게
이거 한동 후보자의 딸이 아니라 조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 후보자의 배우자의 언니의 네. 딸이거든요. 그 조카인데 이제 이게 배경이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가족끼리 이렇다면 외숙모니까 가족끼리 이렇게 쓰는 게 맞느냐.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제 컨설턴트거든요. 미국에서 컨설턴트고 이 이제 이모가 이제 여기에는 이모가 맞죠? 이모가 사실상 이 한동훈 후보의 자녀까지 같이 입시 컨설팅을 해줬다. 그리고 비슷한 식의 논문이 있다. 그게 뭐 이제 논문이 제출한 것이 이제 방글라데시 저자도 있고 뭐 카자흐스탄 저자도 있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김남국 의원이나 뭐 저기 최강 의원이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금 안타깝기도 네. 하고 조금 좀 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희화화되는 것은 본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저게 희화화된다고 해서 한동훈 후보자의 어떤 특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또 MBC 보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온라인 튜터가 그 이제 방글라데시 그 논문 그 IEEE라는 곳에 이제 제출한 그 이제 온라인 컨퍼런스에 제출한 논문 같은 경우에는 방글라데시 사람인데 온라인 튜터라는 거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지도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지도 교수나 이렇다면 박사 과정이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왜 그 사람이 해가지고 이름이 같이 올라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네. 여전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예. 어제 그 상황에 대해서 김종민 의원은 이제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력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이모를 그러니까 외숙모라고 했는데 그걸 이모로 잘못했다면은 이건 뭐 한글을 모르거나 한자를 잘못 읽은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영리법인이라고 써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그것을 이 사람의 이름으로 평가를 했다면 법조인으로서 법인과 이 사람의 명의도 구분을 못하냐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어제 그 질의 과정에서 나왔던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이런 스펙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고등학생이 스펙을 안 쌓고 이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까? 대학을 가려면 일단 스펙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스펙을 쌓는 과정에서 인턴을 안 했는데 인턴을 한 것처럼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냈느냐 그 과정에서 자신의 부모가 어떤 특권을 행사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그것을 입시에 활용했느냐 여기에 문제를 삼는 것이지 스펙을 쌓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공격은 굉장히 그 포인트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어제도 그 김종민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 그 조국 교수와 계속 비교를 하던데 그 과정 그 한동훈 후보자의 답변 과정에서 나왔듯이 그분은 봉사 활동도 하지도 않았고 인턴 활동을 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삼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고 국민 감정에 안 맞는지를 민주당 의원들은 살펴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 청문회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거는 방어에 급급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야당으로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실력이 나온 거 아닌가 네.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문제가 없었던 점은 뭐 지금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시는데 그동안에 그 한동훈 후보자가 이야기했던 대로 자료 제출의 기준은 그 전에 후보자들, 법무장관 후보자들의 기준에 의해서 그 충분히 그 정도로 냈다. 그리고 1000쪽짜리 답변서까지 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어제 뭐 하시는 의원 중에는 25년 전에 뭐 1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25년 전 본인의 그 계좌부터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게 찾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런 점에서 너무 무분별하게 네. 한동훈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그 공격을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예. 실력도 나오고 실수도 나왔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또 만들어낸 건데요. 한번 보시죠. 따님이 여러 군데서 수상을 하시면서 2만 시간 봉사활동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2만 시간이면 하루에 10시간 잡고 2000일 아닙니까? 5년 동안 매일 10시간을 봉사를 해야 돼요. 2만 시간이라는 봉사 시간을 공적 조서를 내라고 해도 후보자가 전혀 제출하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 위원님 여기 본인이 아니라 허 오가니제이션이 했다고 나옵니다. 이 예. 단체가 전체 합쳐서 압니다. 그랬다는 얘기죠. 게리티 원칙에 대해서 후보자 아신가요? 그게 본인에게 그 징계를 이유로 징계를 통해서 겁주어서 진술을 이끌어냈을 때 그 진술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원칙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피의자의 헌법상 권리가 보장되어 있고 그것이
피의자의 진술을 그 보도가 잘못 인용한 거예요. 아니 미국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징계로 겁줘가지고 증거를 저 진술을 이끌어내거나 예를 들어서 진술 안 한다고 뭐 공직자 잘라도 되는 아니 그런 룰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잘라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건지는 그냥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 자, 뭐 어렵습니다. 이 게러티 원칙이라는 거 김남국 의원은 이제 한겨레에 난 기사를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한동훈 후보자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고요. 봉사 시간 2만 시간을 혼자 한 게 아니라 her organization 그러니까 같이 하는 조직에서 같이 한 건데 이걸 혼자 한 걸로 또 착각했던 일까지 있었습니다. 임세현 대변인 민주당에서 준비가 부족했습니까? 아니면은 좀 착각이 또 컸던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두 부분이 혼재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청문회가 워낙 국민적인 관심이 많았고 민주당에서도 이 청문회만큼은 제 한번 검증을 좀 철저히 해보겠다라는 뭐 그런 각오에서 뭐 야심차게 시작은 했습니다만 워낙 청문회 시간이 또 길었죠. 그 긴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실수와 답변들의 이제 오류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그 법사위원들께서 아마도 이제 보좌진들이 써주고 한 부분을 그대로 아마도 이제 뭐 읽고 하시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추측은 합니다만 조금 더 이렇게 준비를 더 잘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 해프닝이 이슈가 되는 것보다 정말 한동훈 그 후보자가 해명한 부분이 과연 사실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자가 해명한 부분에 대한 그 증빙 자료는 전혀 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봉사 그 2만 시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단체인 거는 맞죠. 단체 그 POT라고 하는 단체 그 단체를 이제 주로 그 한동훈 후보자의 따님이 주 대표인 것처럼 되어 있는 단체인데 그럼 그 단체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고 봉사를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기록들은 다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제출이 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또 그리고 3M 한국 3M에서 이제 노트북 그 약간 중고 노트북이라고 하긴 합니다만 약 30대 가량이죠. 그 노트북을 복지 단체에다가 기부를 했고 실제로 기부 영수증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회사에서 기부를 한 거지 딸의 그 따님이 계신 그 POT라는 단체에서 한 게 아니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 그 어디서 그 복지 단체인가요? 거기서 낸 그 인터뷰 자료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책자에는 이 단체 그 POT라는 그 따님이 그 주 대표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그 POT의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3M을 빌려서 이 POT가 기부를 한 건 맞는 거죠.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검증이 돼야 될 것이고 당연히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뭐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봉사 그리고 이제 입시를 위한 여러 가지 스펙 쌓는 거는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이상하게 뭐 이런 과정에서 좀 불합리하다고 하면 좀 그런데 이 과정에서 조금 의구심이 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증빙자료 해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자료 없이 그냥 아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해명도 후보자가 해야 오히려 또 더 깔끔하게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종민 의원이 지금 약간의 차고지만 왜곡은 아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종민 의원이 하나 왜곡을 했어요. 조금 전에 그 김남국 의원 그 발언에 대해서 이모가 아니라 이 외숙모다 했죠.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이 한동훈 후보자 딸의 이모를 이야기한 것이고 저 외숙모는 조카의 외숙모입니다. 다른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모를 딸로 착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호도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인사청문회를 그 이렇게 숱하게 봤지만 이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처럼 법사위에서 5번, 6번이나 이런 의도된 실수인지 아니면 정말 착각인지 아니면 왜곡인지 모르지만은 이런 걸 한꺼번에 쏟아져 놓은 건 처음 보거든요. 예. 그걸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은 의혹이든 욕심이든 넘쳐서 그래요. 일단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이 타겟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의혹을 다 덜쳐내야 되고 특히 딸에 대해서 그 고등학교 2학년 딸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문제와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죠. 본인들은 그 조국 전 장관 쪽을 수사를 했던 당신은 그렇다면 깨끗하냐 이렇게 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네. 이것을 너무 의욕이 넘치다 보니 이런 실수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조국 전 장관의 딸은 가짜 스펙이나 이런 걸 활용을 했죠.
했기 때문에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고 이 한동훈 후보자의 딸에 대해서는 의혹은 있기는 있지만은 네. 그것을 나중에 부정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한다. 예. 대입시에 사용을 하려고 지금 만들었다. 그래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사용 안 하면은 저 한동훈 후보자도 말이 그거잖아요. 예. 나중에 그것을 뭐 입사 사용할 계획도 없다. 그런데 그것을 그 조국 전 장관의 딸 그 그까 저것을 등체를 시켜서 예.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게 있었죠. 그건 뭐 범죄가 일어날 걸 예상해서 경찰이 미리 가서 이제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미래 세계나 있을 그런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기수냐 미수냐를 떠나서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다 보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아, 의혹은 가는데 이게 뭐 딱 잡히진 않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국 전 장관의 사례와 지금 한동훈 후보자 딸의 사례를 등치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실수들이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예. 싶은데 지금 그 스펙을 쌓는 게요. 고등학교, 중학교에 자녀를 보내보신 분들은 대학교가 지금 정시와 수시로 나눠져 있는데 수시에서는 스펙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펙을 쌓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네. 과연 그 자신이 뭐 교수로 있는 학교의 총장의 명의를 가지고 표창장을 만들었느냐 아니면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신이 있는 학교에 인턴을 하지도 않은 딸의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냈느냐 아니면 자신의 뭐 친구 그러니까 아버지의 친구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인턴 활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학 입시에 활용을 해서 정말 입학에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후보자 당사자의 특권과 그런 불법 행위가 개입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더 핵심적인 문제인 네. 것이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이 그 학교에 다니면서 스펙을 쌓는 게 예.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봉사활동을 했기 때문에 봉사활동 증명서가 나온 것이고 그런 기부 행위를 어떤 식으로든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인데 자꾸 그런 스펙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는 거는 지금 대학 입시 현실과 맞지가 예. 않고 거기에 한동훈 후보자가 과연 어떤 특권을 행사했고 어떤 불법 행위를 했고 그런 것이 나왔느냐 안 나오느냐를 가지고 해야지 그 미성년자 아이의 그 모든 활동을 부정하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민주당으로서 예. 그 굉장히 그 인권을 주의하는 민주당도 이건 앞뒤가 안 맞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뭐 저희들이 뭐 지금 한동훈 후보자 딸은 국제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죠. 아마 뭐 외국의 대학을 가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학교에서 또 외국의 대학을 가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어떤 스펙을 쌓아야 되고 그 과정은 또 뭐 다른 나라 뭐 학생들과 같이 하는 건지 뭐 지도교수가 따로 있는 건지 어떤 글을 써야 되고 에세이를 써야 되고 논문을 써야 되는지 그런 걸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일반 국내 대학에 이제 들어가는 절차하고는 다르고 또 겉으로 봐서는 뭐 어디 케냐도 나오고 뭐 방글라데시도 나오고 이런저런 나라들이 막 등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연히 내지는 뭐 또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는 거죠. 왜 그쪽하고 이렇게까지 해서 스펙을 쌓아야 되느냐. 이 가짜로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또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딱 떨어지게 뭘 썼다든지 이게 앞으로 이용이 될 거가 확실하다든지 그런 게 아니어서 지금 애매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우리 송 본부장님께서는 과잉 의혹 때문에 네. 발생한 해프닝이다는데 저는 좀 조금 생각이 달라요. 의혹은 그 과할 수 있는데 그럼 그만큼 절실하고 절박하면 더 치밀하고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그 뭐 그게 실력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의혹은 이렇게 그 본인들 이제 자기 발등 찍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는 건데 하필 이렇게 이제 뭐 실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실수를 한 사람도 아니라 여러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또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했던 초선 강경파 그 철험의 출신들이 대부분이에요. 법사위 한 민주당 측 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제 뭐 진중권 교수가 뭐 개그 콘서트보다 더 재밌었다. 이런 이제 그 우승거리를 떠나서 정치적으로는요. 저런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든 검수완박 입법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저렇게 준비도 안 되고 부실투성인 사람들이 그렇게 강력한 주장을 해갖고 만든 검수완박 입법이 정말 국민들을 위한 입법이었겠는가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더 부채질하는 그런 정치적 효과를 갖고 왔다 생각하고요. 또 조국 전 장관이
여기 거의 참전하다시피 해갖고 집요하게 한동훈 후보자를 공격을 했는데 네? 이거는요. 이거는 국내의 관심법을 네. 뭐 적용해갖고 미래에 발생할지 여부도 불투명한 일을 너는 그럴 것이다 단정을 해갖고 지금 단죄를 하려고 하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정치적 의도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자도 이게 까보니까 조국하고 50% 100%였더라. 그러니까 조국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의 뭐를 결과를 좀 만들어내고 싶었단 그게 이제 그 민주당 쪽 사람들의 어떤 의도, 의욕이라고 봤는데 그것 역시 네. 안타깝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보여요. 예. 한동훈 후보자가 얘기했던 반칙이나 위법은 없었다. 자녀에 대해서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절반만 동의합니다. 위법은 없었던 것 같고요. 반칙은 명백하게 있었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왜 반칙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력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미국에서 저널리즘 박사 과정을 4년 동안 했고 각종 컨퍼런스에 이제 참여도 하고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압니다. 오픈 액세스 저널에 실었거든요. 오픈 액세스 저널이라는 건 뭐냐면은 저널을 엄격하게 너무 심사를 거치니까 이게 지식 공유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워킹 페이퍼라고 하죠. 보통 이제 지금 발때 디벨롭하고 있는 그런 페이퍼들을 그런 데 실어가지고 이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공유하자라는 차원에서 오픈 액세스 저널이 시작이 된 건데 한동훈 후보자는 지금 에세이를 지금 실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돈 주고 실는 것 자체가 반칙입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입시에 활용을 하려는 이런 케이스 빼놓고는 네. 없습니다. 근데 이게 위법은 아니죠. 뭐 돈을 주고 어쨌든 근데 위법은 아니는데 학자들은 탄식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내가 그동안 워킹페이퍼 올렸던 거는 그러면 다 무엇이냐. 에세이를 내가 올린 것인가. 이렇게 서울대 아는 정치학과 교수분이 탄식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학계에서는 엄청나게 위중한 거고 그리고 지금 그 온라인 페이퍼 IEEE 여기에 이제 머신러닝으로 지금 계속 내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컴퓨터공학과가 뜨고 있습니다. 컴퓨터공학과를 나와야지 실리콘밸리의 유력 아마존이나 팡이라고 불리는 이런 데 들어가니까 그쪽으로 지금 계속 스펙을 쌓는 그 입시 컨설턴트로 인해서 하는 건데 그냥 본인 실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잖아요. 56%의 기존에 있는 논문을 표절해서 냈다라고. 이게 불법은 아니죠. 근데 이게 그러면 정상적인 방법이냐. 네. 그리고 이거는 지도교수가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교신저자가 있어야 되는데 교신저자가 없으니까 본인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방글라데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사과를 해야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뻣뻣하게 나오는 거. 저는 이게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다 이 사정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논문들을 올린 것들이 발각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약탈적 뭐 논문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 올린 글들이 만약에 그걸 스펙으로 냈을 때 사정관들이 그런 것들을 못 끌어낼 정도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그쪽 미국의 이제 트렌드가 어떠냐면요.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다 일단 해놓는 거예요. 네, 그거를 네. 누가 이제 하지 않는 이상 예. 이제 그 본인이 만약에 이게 불리하다 싶으면은 내지 않는 거고요. 네. 이게 도움이 되다 싶으면은 그걸 갖다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미시 USA나 뭐 이런 데는 커뮤니티에는 한마디로 한동훈 선 넘었다. 이런 네. 여론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들은 첩보로는 미국 언론에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 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취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거는 예. 뭐 좀 지켜보시면 알 거예요. 예. 뭐 한동훈 후보자 딸도 있습니다만 조카가 뭐 대학을 갔는데 그분에 대해서 청원을 들어가고 뭐 이런 일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뭐 실행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이게 이제 지금 말하기가 좀 애매하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어제 이 청문회를 할 때 이 자세에 대한 문제가 좀 지적이 됐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그런지 한번 보시죠. 대통령 배우자가 되면 카톡을 하겠습니까? 텔레그램으로 하겠습니까? 질문하십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특별히 명분이 될 분하고 연락할 일이 없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왜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330위에 카톡을 왜 주고 받았어요? 300 저 총장하고 연락되지 않았을 네? 경우에 한해서 한 겁니다. 답변을 다시 드릴까요? 네, 잘 새기겠습니다. 뭐라고요? 잘 새기겠습니다. 비꼬는 겁니까? 제가 잘 새겨듣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질문이 웃깁니까? 네. 왜요? 예, 저 이수진 의원 이제 이 김건희 씨하고 예전에
SNS를 통해서 이제 연락받은 거, 연락을 주고받은 거를 언급을 하면서 나중에 대통령 배우자가 됐을 때 김건희 씨하고 어떻게 교신할 거냐 이런 걸 물었는데 뭐 할 일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송 부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 검언유착 사건 때 한동훈 그 지금 후보자가 그때 윤석열 총장과 이 서로 뭐 교신을 한 것 아니냐, 네. 상의를 한 것 아니냐 이것 때문에 그때 이 서로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1,000건 이상을 윤석열 총장관이 했고 김건희 여사와 332건을 했는데 지금 한동훈 그 후보자의 해명은 그런 거죠. 일단 이것이 연락이 안 될 때, 예. 그 윤석열 총장과 연락이 안 될 때 한 것이고 332건이라는 게 저들도 이렇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해보면은 계속 단문 단문으로 하잖아요. 한 사람하고 예. 할 때도 그걸 다 합해서 330몇 건이다. 네.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이것을 다시 민주당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여사가 어떤 실권을 가지고 실세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 빌미를 또 준 것도 있기는 있어요. 예. 그때 그 김건희 여사 녹취록이 공개가 됐을 때 네네. 그때 그쪽에 기자가 그 유튜브에 일하는 사람이 이 어떤 이렇게 민원을 하니까 그거는 내가 한동훈에게 네. 이야기를 해 놓을 테니 이쪽으로 연락을 해 봐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빌미를 예. 준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또 이 그 카톡 내용을 가지고 일종의 그 실세 아니냐 이런 논란을 지금 불러일으키는 거죠. 여기에 알겠습니다. 대한 해명은 또 분명히 또 한동훈 후보자는 나름대로 했다고 봐요. 예. 자, 앞서 이제 서울의 소리 측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 나눈 녹취록 공개가 됐었죠. 거기에 등장하는 대목을 지금 송구봉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죠. 누나 저기 동훈이 형 전화번호 모르나? 누구? 한동훈이 형 전화번호 몰라? 한동훈? 응. 왜? 무슨 일 있어? 내가 좀 제보 좀 할 게 몇 개 있는데. 그럼 나한테 줘. 아니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내가 번호 줄 테니까 거기다 해.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 그렇게. 그래요? 그게 알겠어. 몰래 해야지. 그 동생 말 조심해야 돼. 어디 가서 절대 조심해야 돼. 예. 저것만 들어보면 진짜 뭔가 이 한동훈 후보자하고 김건희 씨 또 윤석열 지금 대통령하고 뭔가가 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음모를 꾸미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그러는데 자 임세은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저도 이제 오늘 오랜만에 저 대화를 들었는데 다시 새롭게 들리네요. 다시 들으니까. 그리고 일단은 332건의 카톡 이 부분이 저는 또 심각한 저는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직장 상사인 거죠. 예를 들어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럼 직장 상사의 부인과 이렇게 친하게 지낸다? 그러면 이 부부가 서로 얼마나 친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무리 단문이 332건이라고 해도 저도 남편이랑도 332건 안 보낼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 총장이 연락이 안 됐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게 그 김건희 여사에게 보냈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연락이 한두 건 예를 들어 하루 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 연락 안 됐을 때 뭐 연락이 안 되는데 급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안 됩니다. 혹시 뭐 총장님 계세요라고는 할 수는 있지만 332건은 이건 좀 많이 과한 부분이니까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또 여기서 무엇이냐? 그럼 연락이 안 돼서 자기가 본인이 뭔가 중요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을 뭐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공무원이지 않았겠습니까? 두 분 다 그 당시에는. 그럼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상에 알았던 부분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해야 되고 그래서 타인에게 노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김건희 그 당시에 이제 김건희 여사는 그냥 사인이죠.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입니다. 근데 민간인한테 이런 이야기가 들어갔다는 거는 그 공무원의 그런 비밀 유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어기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네. 그러니까 332건, 그 다음에 저런 대화, 내가 한동훈이한테 얘기할게.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구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 물론 이수진 의원의 그런 뭐 말투나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국민적인 비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해명이 안 됐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또 저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도 네.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배승희 변호사님, 뭐. 뭐 이수진 의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은 어떤 이 프레임으로서의 비선 실세와 연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식 라인이 아니라 비공식 라인을 통해서 어떤 업무를 처리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너무 그 질문의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질문 자체가 좀 황당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부인 될 분이랑 카카오톡을 하겠느냐 아니면 텔레그램을 하겠느냐
그럼 만약에 다른 메신저를 사용하면 그때는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인지. 그래서 이게 본질이 아니라 그 장관 후보자로서의 어떤 청문회에서 이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질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의 어떤 본질적인 질문은 아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 김건희 지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사적으로 통화한 내용에서는 본인이 어떤 자랑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좀 부풀려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본인께서 뭐 한동훈한테 얘기할게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여부는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떤 잘 보이게 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사적인 대화를 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업무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좀 잘못된 태도라고 보고요. 네. 앞으로 이 민주당이 이 윤석열 대통령, 이 윤석열 정부에 어떤 협치를 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협조할 건 협조한다고 하는데 자꾸 그런 부분들을 뒤로 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발목 잡기 형태로 이렇게 잡는다면 그것 또한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한동훈 후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뭐 지시를 받을 관계가 아니었고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신재현님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럼 한동훈 후보자 말에 좀 신뢰가 갑니까? 어떻습니까? 아, 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아, 그런 거예요? 예, 당연한 얘기죠. 왜 검찰총장 부인한테 검사장의 지시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이제 카톡 주고받아.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친분이 있었고 그 당시에 네.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저기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좀 우회로를 이제 활용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앞으로 이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은 대통령하고는 뭐 수시로 뭐할수 있는 것이고 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때또영그 이제 영분이란 표현 안 쓰기로 했으니까요. 김건희 여사한테 한다면은 그때 민주당이 비판하면은 그건 좀 정당성이 있다라고 봐요. 네. 근데 어제 이제 또 민주당이 그좀 헛발질을 한것 중에 하나가 김영민 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검찰총장도 그 비서실이 있는데 거길 통해서 하지 그거는 기존의 대통령실 구조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네. 그걸 검찰총장과 검사장 간의 사이 그것도 그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특정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또 일이 벌어지면은 그때 저는 민주당이 그런 문제 제기하는 거는 저는 뭐 일리가 있고 정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한동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말도 잘 안 들을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서 이 말의 신빙성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후보자 지시받을 관계도 아니고 지시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한동훈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서도 말을 했습니다. 과잉 수사 아니었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장관 수사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그때도 함부로 그리고 심하게 했어요. 온 국민이 다 알다시피 70회가 넘는 압수수색 했어요. 과잉수사한 거죠. 검찰이 함부로 한 거 아닌가요? 저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다? 예. 과잉수사를 했느냐고 제가 물었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하면 과잉수사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어떤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그리고 여론을 동원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아니 여론을 뻔한 상황에 대해서 거부할 경우에는 집중적인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보자였죠. 여론을 가지고 장난친 건 아니 다 아는 사실을 지금 그걸 아니라고 부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흘려주기 피해 사실 흘려주기 심지어는 소문이 편집국장이라고 소문났던데 검찰에요. 기자들한테 제목을 일일이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고요. 저는 조국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신 걸로 자, 알고 조국 사태를 강을 건넜다고 하셨는데 그럼 제가 저희가 조국 사 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수사, 그게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사과하려 사과 없다는 말씀이시죠? 사과 사건이 아니라고 후보니까.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후보자, 과거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내면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이끌었었습니다. 자, 과잉 수사 지적에 대해서 전혀 아니었다,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김준일 대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아까 전에 그 송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좀 공감하는 바가 무리하게 조국 그 장관의 사례를 여기저기 좀 다 민주당이 가져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뭐 오전에 저 박원석 전 의원도 이거에 평가를 하면서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했다. 아.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이. 예. 저도 좀 동의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어떤 자질을 검증하는 과정이긴 한데 뭐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민주당이 뭘 하나만 해도 비교를 하면서 조국 얘기와 조국 뭐 수사보다 과했네 아니네 이렇게 하는 게 당한테도 유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들이 굉장히 왜 한풀이처럼 이제 비춰질 수가 있는 거죠. 조국이 이렇게 당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라는 식으로 조국이라는 이름을 쏙 빼고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모든 의원들이 조국 얘기를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뭐 안타깝기도 하고요. 좀 불만이기도 합니다. 그거와는 별도로 이게 과잉 수사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한테 물론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에 사모펀드로 시작을 했잖아요. 사모펀드를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압수수색을 하더니 별건 수사로 표창장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별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소위 말하는 이 검수 덜박 이 법안이 이제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진 이유가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이게 그럼 과잉 수사가 아니냐. 그럼 뭐 앞으로 그럼 검찰은 다 그런 식으로 별건 수사 그렇게 다 할 것이냐. 그럼 법무부 장관이 그런 식으로 뭐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라고 하지만은 상사특검 만들어서 그렇게 뭐 시킬 것이냐. 저는 이거를 좀 한동훈 후보자한테 묻고 싶습니다. 별건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아니 그 사실관계가 지금 좀 다른 부분이 그 딸 부분에 대해서는 스펙에 대해서 장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나왔고 그래서 그때 조국 당시 후보자가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가지고 판례를 들고 딸에 대한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후보자의 딸은 입시에도 활용하지 않은 스펙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으면서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해서는 왜 수사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문을 예. 제기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이 강을 건너라고 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 나눈 과정이에요. 지금 경축 연회 장면이 지금 그림이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경축 연회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참석한 이 국회 로텐더홀입니다. 저게 국회 경회 이제 연회죠. 연회에서 이제 건배도 하고 이런저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박병석 의장이 바로 옆에 있고요. 김건희 사 옆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3부 요인이 지금 한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또 인사말을 하고 있네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이제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여야 대표도 오고요. 네,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 모습 보이고요.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주한 외교 사절 여러분의 출발을 확대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박병석 축하하는 기쁜 날입니다만은 네. 네, 국회 로텐더홀에서 경축 연회하는 장면 지금 막 그림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보내드렸는데요. 오부여인 한덕수 총리 후보자 여야 대표도 참석을 했고 아까 살짝 보셨습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웃는 듯한 모습도 네,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스크를 써서 명확하지는 않은데 아까 나온 장면을 보면 약간 마스크를 벗고 건배를 했고 예 웃는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사이에 두고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쪽에 있고 김부겸 총리가 인사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예, 지금 이게 국회에서 열렸던 취임 경축 연회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끝나고 이제 곧바로 만찬장으로 이동을 할 것 같은데 그 장면이 들어오면 또 다시 한번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수사에 대한 이야기 아까 하다가 좀 끊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과연 수사를 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과잉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평가들은 뭐 다들 엇갈릴 텐데 한동훈 후보자의 이야기는 최선을 다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조국 그 수사가 조금 전에 조국 수사를 이야기하던 도중에 저 장면이 나왔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대놓은 이 자리에 오르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 결과적으로 보면 네. 그것도 다 요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 강압 수사는 아니냐.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사모펀드든지 그 학원이든지 이 자녀 입시 비리든지 처음에 문제가 제기된 것이 법무부 장관의 지명이 되니 언론이 검증을 시작을 했습니다. 언론 검증이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가 들어갔고 언론과 검찰이 같이 했어요. 같이 했는데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금 전에 그 이야기를 했죠. 그때 어려운 여건이었다. 최선을 다했다. 어려운 여건이었죠.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권력 중반기입니다. 2019년 무렵이면은 권력 중반기에 살아있는 권력이 임명을 한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었겠죠. 외압 압력도 느껴질 것이고 그 상황에서 뭐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고 자,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네. 어떻게 그 퇴진시키기 위해서 1년 네. 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관계 이런 것도 다 이어진 것이죠. 네. 이어졌고 그 수사를 했던 한동훈 후보자는 4번 자천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한 것이 맞죠. 네. 그 상황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는데 어떻게 강압 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때부터 예. 우리가 나중에 정권을 잡겠다, 정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네. 뭐 할 수도 있었겠죠. 예. 그런데 그때 당시 같으면 만약에 정치를 할 생각이면 차라리 이 문재인 정권의 이 호의적인 그런 네. 수사를 해서 예. 그쪽 방향으로 나갈 생각을 했겠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떤 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네. 당시 상황이 문재인 정권 중반에서 상당히 권력이 살아있을 때이기 때문에 네, 네. 강경 수사를 할 여건이 아니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동훈 후보자 어제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 수사를 한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의 자신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 조국 수사 눈 감았으면 아마 꽃길 걸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고요. 조국 사태 수사 당시에 딸의 일기장을 압수했는지 여부를 놓고도 진실 공방 벌어졌습니다. 한번 보시죠. 조국 전 장관 사건 말씀하신 거라면 제가 그 수사팀에 물어봤습니다. 그 여중생, 물론 그 당시 조민 씨는 30세였죠. 그 일기장을 압수한 적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건 아마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팩트체크 좀 할게요. 아까 조국 전 장관 수사할 때 딸 일기장 압수한 적 없다고 그랬죠? 없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조국 전 장관이 페북에 포스팅을 했네요. 딸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은 딸의 항의로 현장에서 돌려주었으나 고교생 시절 일기장은 압수해갔다. 그거 보고 제가 확인해봤는데요. 그게 그다음에 수첩을 말하는 겁니다. 일정표. 일정표는 압수를 해야죠. 누가 됐든 그의 기록 아니에요. 그 고등학교 때의 기록. 아니 일기장과 일정표는 아니, 그렇게 다르죠. 자꾸 말 이상한 쪽으로 돌리지 마시고요. 일정표는 무슨 날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리 적어놓는 것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아이 참. 그게 그거예요. 네. 조국 전 장관이 압수 목록 리스트를 사진을 올렸습니다. 거기 보면 다이어리라는 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걸 아마 조 전 장관은 일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 후보자는 일기장이 아니라 다이어리, 일정표가 있는 그런 노트 같은 거였을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기장인지 아니면 정말 일정표인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조 전 장관은 일기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이 말이 있습니다. 딸 일기장은 중학교 때 거는 항의해서 돌려받았는데 그럼 고등학교 때는 그냥 가져갔다는 건지 그럼 중학교 때는 놔두고 고등학교 때는 가져갔다는 건지 그것도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요. 민주당 의원들 제가 뭐 걱정해 줄 처지는 아닙니다만 왜 이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뭐 이슈를 만드는지 그게 무슨 실효성이 있는지 이게요.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라든가 수사가 막 끝나서 재판에 회부돼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문제 제기하는 게 나름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확정 판결 나왔고 정경심 씨 징역 4년 확정되고 입시에 사용했던 7대 스펙 다 그게 허위였다. 그래서 고려대 부산대 의전은 입학 취소되고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 하에서 1심, 2심, 3심 다 법적 판단을 받아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과잉 수사였고 그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인권 침해가 있었고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이 법학자 출신으로 얼마나 유능한 변호사들을 다 동원해갖고 방어를 했겠습니까? 그런 그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인권 침해라든가 불법성 있으면 이게 재판 과정에서 다 걸러졌을 거고 그게 다 또 재판부에 있어서 수용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된 거를 지금 와서 수사 과정에 뭐가 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걸 한동훈 후보자 공격 소재로 쓴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이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저야말로 좀 잊혀지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한테. 근데 자꾸 무슨 일만 있으면 이제 좀 소환이 되고 또 물론 뭐 그 조국 전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여러 의견을 내긴 합니다만
이제 좀 모든 분의 관심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문제 제기가 된 것은 이번에 이제 또 특히나 한동훈 후보자의 자녀 문제가 그 스펙 쌓기가 이제 스펙 쌓기가 좀 이상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됐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사안이었던 조국 전 장관의 그 딸의 같이 소환이 된 것이죠. 그 당시 이제 동양대 그 표창장 때문에 지금 뭐 정경심 교수가 있습니다만 그 감옥에 계십니다만 아마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가족 모두가 어쨌든 고통에 처해 있기 때문에 뭐 따님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꾸 이제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뭐 하루 빨리 이 부분도 저는 네. 좀 잊혀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 다시 한번 드립니다만 예. 그 아까 뭐 압수 물품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동훈 전 그 후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예. 일단 법 전문가 아니십니까? 수사도 또 전문적으로 잘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압수수색 내용이 딱 있는 거를 없다고 하시는 게 이게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압수수색의 그 아까 리스트 사진을 보시면 수첩이 두 개로 네. 표시가 되고 메모장이 있고 또 다이어리라고 나옵니다. 일기장이라고는 써 있진 않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 압수수색의 내용이 고교생의 그 물품 아닙니까? 고교생 고등학생의 물품. 그러면 고등학생이 일반적으로 다이어리를 갖고 다니는 거는 뭐 지금 고등학생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 내용에 자기가 오늘 있었던 일상들 쓰고 뭐 중요한 얘기도 쓰고 합니다. 그 고등학생이 일정표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학교 가는 학생들이. 일정표는 뭐 어른 지금 성인들도 일정표 같은 거는 네. 잘 갖고 있지 않은데 고등학생이 일정표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상식적으로는 조금 예. 의구심이 있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지금 이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소환이 되는데 후보자도 이제 자녀의 그런 그 의구심 있는 이런 부분도 네. 뭐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자료 제출을 좀 철저히 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 다이어리 논란은 제가 양쪽 말을 들어보는 이런 것 같아요. 저 대형 그 서점에 가면은 네네. 다이어리를 파는데 여학생들이 많이 사요. 예. 뭐냐면은 이 책 이만한 게 있는데 앞에는 그 달력 같은 게 있습니다. 네네. 거기다가 일정을 적죠. 일정을 적는데 그 뒤에 또 날짜별로 돼 있어서 그것을 일기로 쓰는 사람이 있고 네. 그걸 다른 걸 용도로 쓰는 사람이 예.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검찰에서 가져간 거는 앞에 그 일정표 그것을 보고 가져갔다고 한동훈 그 후보자는 이야기하는 거고 예예. 그 안에 일기를 써놨다는 것이 지금 그 조국 전 장관의 이야기인데 네. 저는 이것을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이 그렇다면은 지금 주장하는 바가 뭐냐 민주당하고 주장하는 바가 아니 우리도 잘못했지만 저쪽도 잘못했는데 왜 우리에게만 심하게 하느냐 이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려면은 먼저 본인들의 그 과오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물론 사과는 했죠. 사과는 했는데 지금 말로만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런 논란에 본인이 끼어들지를 말아야 돼요. 네. 만약 이런 논란이 있으면 다시 또 국민들이 볼 때 그때 일을 다시 상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또 그 일에 대해서 또 딸을 또 상처를 받을 것이고 정말 그 사과를 네. 하는 게 진심이었다면은 이 논란이 일어났을 때 끼어들지 예. 않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기장 논란이 좀 있었고요. 또 어제 증인들을 둘러싸고 이 청문회장이 상당히 또 날카로웠습니다. 아, 김경률 회계사 나왔고요.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출석했는데 한번 보시죠.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사실 못 열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 원인이 김경률 회계사의 증인 채택 문제였어요. 민주당 분들은 과연 그렇게 떳떳할까? 저는 뭐 욕설을 쓰지 않았고요. 어떤 표현을 썼냐면 최강욱 의원놈 아니 죄송합니다 의원님 SNS에서 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이유로 뭐 시민사회에서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국감장에 데려오지 않겠다 너무 궁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모 의원의 성희롱 발언 의혹 사건이 터졌습니다. 전형적인 민주당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은폐합니다. 두 번째, 은폐가 실패하면 그때부터는 조작을 합니다. 쌍디귿이냐 쌍디귿이냐. 잠시만요. 제 발언 시간입니다. 묻는 것에 답하고 있습니다. 대장동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당군일의 최대 지적이라고 합니다. 은폐한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대장동의 주범은 윤석열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짓거립니다.
정님께서 생각하는 정치 검사는 어떤 검사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 하진 않고요. 그것이 정치적 풍향이든 아니면 자기 유불리를 따라서, 그러니까 진실을 찾아가지 않고 사실을 갖다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저는 정치 검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치 검사고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검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네요. 결국 저는 아주 위험한 분이라고 위험하다. 생각했고요. 총장 후보자였던 윤석열 후보자님한테 좀 멀리하시라고 제가 부탁드렸던. 네, 자, 뭐 김경률 회계사 굉장히 흥분해서 또 말을 했고, 임은정 검사는 정치 검사는 검사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김진일 대표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제가 그 두 분을 다 알아서 네. 예, 이게 참 뭐라고 하기 그렇는데, 일단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는 조국 흑서를 쓰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민주당에 맺힌 게 좀 많다 이렇게 이제 보여요. 그래서 사실 조금 뭐 좀 품위 있고 절제된 단어를 썼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직거리다 뭐 이런 단어들, 뭐 쌍디귿 쌍지읒, 이게 이제 뭐 민주당에서 최강욱 의원의 이제 뭐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은 굳이 저렇게 자극을 했어야 되나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뭐 이제 이게 그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색한 네. 부분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또 민주당이 무조건 막는 것도 조금 어색했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뭐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제 본인이 검찰로서 재직했던 시절에 봐왔던 부분을 이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치적인 검찰이고 판단 또한 정치적으로 했다라는 네. 거를 저기 뭐 어디까지 신뢰했을지는 뭐 각자 보시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진술을 해서 예.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실 분은 보시고 받아들이실 분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자,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까지 4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처럼 지금 진행되는 사건은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했는데 한번 보시죠. 대장동 사건 관련돼서 검수완박법에 따르면은 사건을 종결될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진행할 수는 있습니까? 규정상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죄가 확인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규정상으로는 제가 이제 대장동이라는 사건을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 예. 규정상 현재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여죄인지를 그 전에 하게 되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어떻게 될까요? 배승인 변호사.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뭐 국회에서 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한동훈 후보자는 이제 죄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하는 것이다라는 원칙적인 입장에서 그냥 뭐 성남 FC나 대장동 사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뭐 울산 사건이라든지 월성 원전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도 쭉 수사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본인이 이 검사 시절에 수사 지휘로 인한 그런 아주 악행을 받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균형적인 수사가 되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예. 자, 뭐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후보자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공세가 딸에 대한 의혹으로 계속 진행이 되자 이 14시간 30분 만에 송구하다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 보시죠. 이게 무슨 반칙이 있거나 위법이 있거나 분명히 그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아무나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아닌 거고 제 딸이 굉장히 운이 좋고 혜택 받고 그런 거랑은 저도 잘 이해하고 저희 가족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딸에게 항상 그거 나중에라도 그 평생 살면서 봉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 강조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가족 모두 봉사하는 삶을 살 생각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편법이라든가 위조나 반칙이 아닌 건 분명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불편하게 보시는 시각이 다 가시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예. 저도 막 깊이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반칙이 아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딸이 혼자 한 게 아닌데 딸의 이름으로 이렇게 업적이 과시되어 있는 거, 공개되어 있는 거, 저는 이거 반칙이라고 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내용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많은 지원을 사실상 하고 제 아이기 때문에 저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신조연님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건 뭐 저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저도 이 저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뭐 이렇게 조국 전 장관처럼 범법 행위에 해당되는 건 없다 그랬지만 이게 뭐
그리고 아까 우리 배승희 변호사가 뭐 이제 수시에 뭐 하려면은 다 스펙 쌓기는 필수 과정이다. 그 모르는 바가 아닌데 지금 한동훈 후보자 딸에게 적용된 여러 가지 것들이 야 이렇게 뭐 요란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일반적인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의 그냥 보통의 모습인가 했을 때는 고개가 갸우뚱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또 뭐 부모가 어느 정도 사회적 그 뭐 지위가 있고 재력이 있으니까 저런 게 또 접근 가능한 거 아닌가? 그런 점에서 공직자로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걸로 될까요, 임세현 대변인? 저도 뭐 이제 자료 제출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어야 된다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부분이 한동훈 후보자가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잘 모른다. 뭐 어머님이 하셨다. 아니면 뭐 아내가 했다. 그래서 애가 한 거라서 잘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해놓고 결국 그런 거 해명에 대해서는 좀 납득할 만한 자료가 잘 안 됐었기 네.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 마무리돼서 한동훈 후보자가 하루빨리 내각에 참여가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민주당의 이제 협조가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한데 민주당이 지금 뭐 국무위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이제 상당수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 날짜도 지금 잡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출범과 맞물려 어떤 식의 평가를 받을지 많은 분들이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마 만찬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전직 대통령이 됐죠. 임기를 마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곧장 경남 양산에 있는 사저에 입주를 했습니다. 서울을 떠나서 경남 양산에 도착하기까지 뭐 환송 인파도 있었고요. 환영 인파도 많았는데 양산 사저 앞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한번 연결해 볼 텐데요. 자, 최재형 기자, 문 전 대통령 내외 지금 사저에 들어간 상황태입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는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경남 양산의 신축 사저에 입주를 했습니다. 3시간여가 지난 상황인 만큼 지지자들은 대부분 돌아간 상태고요. 마을 주민들만이 사저 주변을 돌면서 사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는 이곳 사저 앞 평산리 회관에 도착해서 주민들에게 전입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 평산마을에서 보내게 될 제2의 삶, 새로운 출발, 저는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주민들과 농사도 짓고 막걸리도 나누며 지내겠다며 잘 살겠다고도 했습니다. 사저 주변엔 퇴임한 문 전 대통령을 보려는 시민 2천여 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두 사람은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한 뒤 사저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입주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 당원들에게도 온라인 편지를 남겼는데 국민과 당원의 사랑으로 대통령 직무를 무사히 마쳤다며 지금 우리 당이 어렵지만 당원 동지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다시 힘차게 도약하리라 믿는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TV조선 최주환입니다. 네, 오늘 뭐 취임식 마치자마자 KTX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갔고요. 기자들도 많이 따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기차에도 이제 많은 의원들, 당직자들이 같이 양산 사저까지 따라가기도 했었는데, 자 김진일 대표, 문 전 대통령은 잊히고 싶다 그랬잖아요. 예. 네, 그렇게 될까요? 뭐 주변 정치권이 가만두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만 이런 거는 생각이 떠올라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은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카터 예.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이제 중임제니까 4년하고 예. 이제 재선을 못했어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정권 재창출을 못했잖아요. 어찌됐든 네. 본인이 임기를 더할 수는 없지만 예. 그렇지만은 퇴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했거든요. 카터 대통령은 평화의 전도사가 돼가지고 북한에도 다녀오고 이를테면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대통령 때도 나쁘진 않았지만 더 높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퇴임 이후에 정치하고는 거리를 두더라도 평화에 대한 어떤 메신저 역할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하고도 상당히 이제 가까운 사이니까 나중에 그런 역할들 평화의 역할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잘 맞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 6일 방송된 KTV 다큐멘터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언급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홀가분하게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받았던 많은 사랑과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이뤄낸 많은 일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을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나이 드는 아내와 함께 원래 있었던 남쪽 시골로 돌아가 노을처럼 잘 살아보겠습니다. 네, 노을처럼 잘 살아보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어떨까요? 노을처럼 잘 사는 게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예. 정치적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때는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또 SNS 활동을 본격화할 것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조로 그 전에는 1부속실, 2부속실에 있던 사람들을 데려가는데 예. 이번에는 메시지를 담당했던 비서관 두 명과 행정관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조 정치를 할 것이다. 뭐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대비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지금 현 정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수사 같은 것이 들어오고 하면은 이것을 정치적인 논쟁으로 확산시켜서 네. 방어막을 치려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어떤 범법 혐의가 있으면 수사는 해야 되겠지만 네. 가령 예를 들어서 현 정권에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 이 정권과 차별화를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양쪽에 무직했던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징조라고 네, 봤는데 네. 좀 이렇게 나가면서 그 네. 수사를 있는 것은 안 할 수는 없지만 예. 그 정치적인 목적을 띠는 수사를 안 해서 네. 그 전직 대통령 문화가 이번에 좀 정착이 됐으면 예.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전직 대통령 평화롭게 지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정치보다는 좀 마음의 편안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5시 25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